맨 뒤에 있어가지고. 제가 그 오퍼레이트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되는 그 로봇한테 한번 운영을 시켜보겠습니다. 조금 더 제가 이제 크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작게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을 크게도 나오게 하고 또 같이 나오게도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. 아, 그동안에 그 여러분들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저쪽에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또 이쪽에는 발표자가 있는 교실에 가면은 프로젝터가 있고 선생님이 있는 환경을 보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은 이 프리젠테이션 교실에 재미있는 환경, 선생님, 여러분 그리고 제 노트북이 함께 보임으로써 때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제가 이 모니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글씨를 가면서도 가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해서 사실은 그 신비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다. 여기 나온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제 눈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놓고 여러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제 눈을 쳐다보게 되는 소위 가상 눈 맞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지금 그 만약 이것을 녹화를 한다고 하면 이 비디오가 그대로 컴퓨터에 녹음이 돼 있고 또그 녹화된 비디오는 오늘 여러분이 저 화면을 본 거와 똑같게 다시 이 비디오로 어디든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강의를 학교에서 했다, 혹은 이렇게 호텔 등에서 했을 때에 저기 나오는 저 비디오에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, 때로는 작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컴퓨터 화면을 봐야 되는지 선생님을 봐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신 비디오와 동일하게 저장되고 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또 그것이 화상회의로 양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상회의 스카이프나 혹은 아까 한국 회사가 발표한 그런 시스템과 연동해서 화상회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여기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그 일반적인 프리젠테이션 회의 시스템, 즉 텔레프리센스라고 하는 이 제품입니다. 이 텔레프리센스 제품은 전 세계에 우리 차이나에도 좋은 제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두 개의 모니터에 한쪽에는 발표자가 한쪽에는 노트북이 나옴으로써 보는 사람이 그두 화면을 결정해서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제 파워포인트 화면만 보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작년도 전 세계 특허를 내면서 이제 그것을 가상 공간에서 아름답게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만들고 과거에 한번 발표한 것은 거기 와야만 됐던 발표. 오늘 여러분들 제 프레젠테이션을 또 여기 애틀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비디오를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화상회의도 또 외부로 하는 컨퍼런스도 프레젠테이션 녹화도 이제는 다 새로운 한 스크린으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다. 여러분 눈은 두 개지만 그 눈은 이 실제로 한 곳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. 눈이 각자 두 개의 모니터를 따로 볼수 없는 것처럼
우리는 프레젠테이션 합성해야 됩니다. 또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합성 장면에는 하나에는 노트북이 그리고 또 하나에는 큰 여러분의 스크린이 나오고 있게 됩니다. 이러한 청중과 학생과 선생님과 파워포인트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것이 이렇게 제가 지금 마우스 하나로 작동을 하듯이 만들어지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이야말로 앞으로 우리에게 화상회의도 원격 강의도 또 학교 교실을 바꾸는 새로운 문화로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쓰시고 있는 화상회의에 이 제품만 활용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 화상회의로 사용하게 되고 그 화상회의와 동시에 전 세계에 방송이 일어남으로써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제 모든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녹화, 공유,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컨퍼런스도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방문해야 됐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멀리서 보는 것이 낫다.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이 실제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저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것보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비디오를 보는 프레젠테이션이 더 낫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프레젠테이션을 사이버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시대에 볼 수 있다. 이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기존의 모든 화상의 비디오나 스카이프나 혹은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와 여러분이 있는 새로운 화상회의 혹은 강의 녹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도 교실도 이러닝도 그동안 영어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가르치고 다시 다음 시간을 옆에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금까지의 교실 수업이 아닌 한 교실에서 강의를 하면 옆에 있는 교실 모두가 동시에 강의를 보게 되고 또 동시에 그 강의가 전국에 중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강의실 교실이 한 선생님에 의해서 강의가 될 수 있는 강의 문화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그동안 프레젠테이션의 기술의 변화가 노트북, 파워포인트, 프로젝터로 왔다면 이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히스토리는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함께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그 장례 방송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그 5시에 저기 아마 문을 닫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그 행사를 그 5시 이전에는 제가 끝내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다음 발표하실 분은 포시에스의 그 천광우님께서